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3회 8절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던 태블릿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이번엔 전부 이렇게 필기는 없이 레이저 포인터로만 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제 우리가 미분형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형 운동량 방정식은 우리가 미소유차 앱재를 사용하는 방법과 검사체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미소한 검사체적입니다. 지금 우리 유체학과 1에서 운동량 방정식은 아주 큰 유한 검사체적에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갈 때 힘이 어떻고 운동량 변화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식을 유도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되는 전체 검사체적 내에서의 속도나 이런 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분형 운동 방정식으로 구해서 각 모든 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사체적을 크게 잡았다면 그 중에 아주 작은 미소한 검사체적 또는 미소한 유체 입자에 대해서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는데요. 발산 정리를 이용하는 연속 방정식에 우리가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었죠. 이제 우리 여기서는 발산 정리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까지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미소 유체 입자의 미소 유체 입자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 3의 1을 이용은 하는데요. 그림 3의 1은 컨트롤 볼륨을 나타내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경우를 나타낸 건데, 지금 우리 이 그림 3의 1을 참조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체 요소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유체 요소라 함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거 없습니다. 없고 이런 아주 작은 유체 입자에 대해서 그냥 시스템인 경우에 적용해 보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시스템에 대해, 즉, 아주 작은 유체 입자입니다. 유체 요소. 크게 그리지만 한 점입니다. 한 점처럼 나타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즉, 3의 4 앞에 보시면 되겠죠. F equal ma를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F equal ma를 적용하는데, 이 F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미 우리 유체, 아주 작은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단위 부피당 힘이 F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F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종력 플러스 표면력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배웠죠. 이와 같은 dv의 최적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F 곱하기 dv가 되겠고요. equal ma가 됩니다. 이 m은 요 그림은 크게 그렸지만 이 길이라는 것은 역시 dx, dy, dz 한 점입니다. 아주 작은 유체 입자입니다. 유체 요소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질량은 이 부피에다가 아주 작은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MA는 rho dVa가 되겠죠. 이 유체 요소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하면 그러면 요 dV분은 서로 지워집니다. 지워지면 최종식은 F equal rho A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3의 68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얻은 이 식은 똑같은 식이네요. 똑같은 걸 한번 더 반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얻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식은 미소한 유체 요소에 대해 적용되는 식이고 라그랑지적인 관점의 식입니다. 즉 시스템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유체의 속도는 오일리적인 관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와 같은 우리가 관심이 되는 영역에서 어떤 모든 점들의 여러 점들에서 속도를 측정해서 표현이 제대로 잘안 되겠지만, 우리가 관심이 되는 여러 영역에서, 이와 같은, 여러 점에서, 여러 점, 이 점, 이, 이,
어구, 찍으니까 되네. 이런 여러 점들에서 실험을 하면은 속도를 측정합니다. 속도를 측정합니다. 조금 바꿔서 할게요. 예. 이 점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이 점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이 점에서 측정, 센서 또는 사람이 측정한다 합시다. 여러 사람이 여러 곳에서 또는 센서를 측정해서 심어 놓아서 속도를 측정하면, 이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측정하면 이 속도는 VXYZT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수치 해석으로서 시뮬레이션으로서 속도를 각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시간에 따라 속도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얻어지는 속도는 이와 같은 VXYZT가 되겠습니다. 즉 속도는 이와 같은 오일러적인 관점으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라그란지적인 관점은 따라가면서는 못합니다. 속도를 못 나타냅니다. 따라서 속도를 이렇게 측정할 때 이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바로 앞에서 1장에서 1장인지 2장에서 했죠. 가속도는 D, 이 속도장을 dvdt인데 이 dvdt는 라그란지적인 관점이고 그것을 변형하면 오일러적인 관점으로 바꾸면은 라운드 V, 라운드 속도장으로 이 V가 속도장으로 주어졌을 때의 속도는 A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앞에서 3의 69식에서 했죠. 또는 이것을 성분별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AI는 라운드 VI, 라운드 T 플러스 VJ, 라운드 VI, 라운드 XJ가 되겠죠. 이 부분은 펜이 이 마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이 고장이. 이 부분은 VJ가 다시 복습하면 VJ가 더미 인덱스니까 세 항으로 합해지는 거죠. 즉, 요거는 지금 I는 놔두고 요 V 합해지는 거죠. 시그마 J가 1부터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V1 라운드 VI 라운드 X1 플러스 V2 와 이거 마우스로 적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네요. 라운드 VI 라운드 X2 플러스 X3 X3 안 적겠습니다. 자, 직교좌표에서는 여기 뭐라? U 요게 X 요게 V 요게 Y죠. 자, 따라서 이 식에서 벡터 성분은 I가 되겠죠. I 어디가 있나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이 I 여기서 I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I 성분이 되겠습니다. X일 때는 U 식이 실제로는 세 개의 식이죠. I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찬가지로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다 나타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복습한 거고요. 다시 레이저로 들어갈게요. 잘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식은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속도가 이렇게 오일러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하면 이 식은 F equal 이렇게 또는 이 DVDT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3의 70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의 70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물론 이 3의 70식 또는 이것을 첨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 식은 바로 이렇게 또는 이 식이 되겠죠. 3의 71식. 이것이 일단
중간 단계로 우리가 구하는 어디서 나와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물론 F를 대입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이 식은 방금 앞에서 유도한 3의 71식은 미소한 유체 요소에 대해서 유도한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소한 검사체적을 적용해서 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생인 경우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아 이렇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학부생인 경우는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와 똑같은데 이 우리가 잡은 이 검사체직입니다. 이거 검사체직이니까 유체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겠죠.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그림 3의 1은 질량 유량만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X방향으로 흘러들어오고 Y방향으로 앞뒤에서 흘러들어나가고 아래에서 위로 흘러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것을 XZ단면, Y에서 본 거죠. 만 나타내면은 m.x, x 흘러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적용하는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f는 mv 운동량이죠. p라는 것은 mv 운동량입니다. 우리 요 mv라는 것은 m 곱하기 v 벡터가 되겠습니다. 예,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운동량 식에서 나왔겠죠. 뉴턴의 운동량 제2법칙인데 F equal dmv 아우 마우스로 쓰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dt 여기 어디에? 시스템에 대한 거죠. 이 부분을 컨트롤 볼륨에 적용한 레이놀드 수송 정리를 사용해서 고치면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은 어디에 대한 식이냐? 검사체적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이것이 검사체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대한 이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이식을 변환한 검사체직에 변환한 이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검사체직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자 그래서 이식을 적용하는데 이식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자 이식은 벡터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x 방향, y 방향, z 방향, x 방향만 먼저 보자 이거지. 그래서 그림 이거 다음 바꾸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체적에 대한 운동량 방식은 식 3의 7이고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X방향, 벡터니까 X방향, Y방 실제로는 세 식이 되겠죠. 이 벡터식이니까 세 식이 되겠습니다. X방향에 대해서 Y방향, X방향에 대한 운동량 성분 Px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먼저 세 개 다 하기는 어렵고 X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방향에 대한 운동량 Px라는 것은 P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미소한 검사체 한 변의 길이는 다시 나타나 강조하지만 영역 2에 되는 데는 아주 작은 미소한 크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미소 검사체직 내 유체의 질량은 M 컨트롤 볼륨은 그 미소한 검사체직의 부피에다가 로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 로는 뭐야? 검사체직 중심점에서 밀도.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 1장에서 설명했죠. 이 검사체직을 아주 작게 잡았을 때는 영역 2, 1장에서 영역 2 미소한 검사체직을 잡았을 때는 중심점에서의 밀도 곱하기 그 부피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미소 검사체직 내 유체의 X 방향 운동량은
PX 컨트롤 볼륨, 컨트롤 볼륨에 포함된 PX는 M 컨트롤 볼륨에 있는 거에다가 U, X 방향 운동량의 U를 곱하면 되겠죠. 즉, 이 로 DX DY, 로 U DX DY DZ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DX DY DZ를 DV라고 하면 로 U DV, 3의 74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제 우리 이 부분을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부분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가는 부분, 지금 m.xout이라는 것은, p.x라는 것은 m.xuout, out, 나가는 부분에서 m.xu, 요 들어오는 부분. 자, 그런데 이쪽에서 유체라는 것은 이렇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도 흘러들어오는 mz가 있겠죠. 여기서 흘러들어오는 mz가 있습니다. mz가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어오는데 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x방향 속도 성분 u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흘러들어올 때 m.zu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연습문제, 이전에 연습문제 그 평판 위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로도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어오면은 이렇게 흘러들어오면은 m.zu가 0이겠지만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들어오면 이 속도 u 성분이 있으면 x 방향의 운동량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m.zu가 되겠죠. 흘러나가는 것은 m.zu out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면 가운데 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요 단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요 단면에서 흘러 들어오는 m.x 방향의 운동량 플럭스는 지금 x 방향만 봅니다. x 방향만 m.xu입니다. 무슨 잠깐만 펜으로 바꾸어서 이 단면에서 즉 이 단면입니다. 이 단면에서 이렇게 흐르는 m.xu가 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즉 O점을 중심으로 해서 O점에서 단면적 D, 이게 크게 그렸지만 이게 작습니다. DZ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 O점에서 이쪽으로 흘러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질량유량은 m.x이고 U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쪽 x방향의 p.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했죠. 여기서 m.xu면은 흘러나갈 때 m.xu는 요 거리가 2분의 dx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m.xu는 가운데 요 점에서 m.xu 가운데서 플러스 라운드 m.xu 라운드 x 2분의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xu in이라는 것은 m.xu 빼기 요 부분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 중심점 아까 m.xu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m.x는 또 어떻게 되느냐? 로 u dy dz 이거 dy가 되겠죠. dy dz가 되겠죠. 여기 m.x입니다. m.xu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을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m.xu 대입을 하면 정리하면 우리가 얻는 식은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m.xu 빼기 m. 하면은 이렇게 식이 되고요. 요거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는 것은 요것만 남습니다. 지워지고 요건 지워지고 이렇게 요것만 남습니다. 3의 75 a10처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뛰어 넘어가면 됩니다. 스킵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하는 것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었고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오고는 여기서 이 단면에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운동량이라는 것은 m.zu가 되겠죠. m.zu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m.zu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쪽 m.zu 아웃은 m 플러스 라운드 m. 여기
이거 이번에 뒤에 빼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유도할 때 항상 테일러 전개, 여기 아주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알아야 되고, 똑같이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는 이거는 ZY 방향에 대해서도 하면 라운드 M.Y 방향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얻어집니다. 뭐 심심한 사람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P.X out 빼기 in은 X 방향에 및 Y 방향, Z 방향 다 합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걸 다 합하면은 다 해보면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 F는 요 라운드 U 식 대입을 하면 컨트롤 볼륨 내에 변화량을 하면은 DX, DY, DZ를 바깥에 다 꺼집어내면 요런 식을 얻을 수 있겠고, 요걸 다 지우면 3의 70, 80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식은 물론 요거 요 첨자로 나타내면 합 JJ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로 V Z와 U 곱하기 요거는 U 곱하기 로 V J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불편하네요. 이게 마우스가 필기하기는 불편합니다. 요 부분은 U와 나머지 로 VJ 곱으로 두개 U 곱하기 로 VJ 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 그러면 요거 미분, 두번 미분 하면서 항을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항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U를 먼저 끄집어내고, 요것은 로 VJ를 끄집어내고, 나머지 미분, 이렇게 항을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은 요거와 요것이 뭘까요? 자, 얼른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참고해 보면 둘째 항과 요 셋째 항을 합한 것은 바로 연속 방정식입니다. 예,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 다시 앞부분에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 방정식은 어떻게 돼? equal 0이 되죠. 따라서 이거 샥다 없어집니다. 샥 없어지고 나머지만 예, 요거 다 없이 요게 연속 방정식입니다. U 꺼집어낸 게 연속 방, 요게 연속 방정식이 아니라 U를 공통으로 꺼집어낸 연속 방정식 0입니다. 따라서 앞에 이 식은 3의 70, 9식은 3의 79는 이것도 이 식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낼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가지고 우리는 아 예, 요식 플러스 요거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 더하기 요거. 즉,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은, 똑같죠? fx는 요렇게 나타낼 수, du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 방향, z 방향도 하면 fy는 요렇게, fz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 첨자 표기 하나로 나타내면은 x, y, z 이거 지금 x, y, z 다 나타내면 요렇고, 또는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나타내고. 그런데 해보니까 이 식은 뭐와 같다? 3의 71식과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금사체적에 대해서 적용한 식이나 앞에 유체 요소에 적용한 식인 결과는 3의 70이 같습니다. 이두 개가. 자, 그런데 이 부분 금사체적을 한 것은 아이고 나는 복잡다 몰라도 좋겠습니다만은 뭐 이왕 공부하는 김에는 뭐 이렇게 유도하나 저렇게 유도한다 같다는 것을 알면은 더 좋겠습니다. 이두 방식의 차이는 차이는 미소 유체 입사에 적용한 것은 F 이퀄 MA라는 식에다가 그대로 지금 요 식이 얻는데 여기에다가 오일러적인 관점으로 나타낸 요게 오일러적인 관점으로 나타낸 것을 대입을 하면 요 식이 되겠죠. 즉 여기에 오일러
이 속도에 이 요식 자체에는 원리적인 관점이 안 들어갔는데 가속도를 구할 때 속도가 원리적인 관점 측정되니까 이 원리적인 관점으로 dv dt를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되는 식을 대입했을 뿐이죠.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a 가속도 이 가속도 성분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dv dt입니다. 어려움 없죠. 그런데 미소금 사체적에 적용하는 것은 식 자체를 이와 같은 식인데 이식 자체를 검사 체적의 즉 원리적인 관점입니다.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좀 복잡합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가고 보니까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학부생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얻으시더라라는 얘기는 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F equal ma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한 식입니다. 네, 다시 운동량 법칙을 적용한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요 FI에서 요 라운드 시그마 우리 FI 앞에서 했죠? 뭐? Surface force plus body force. 이건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죠? 그걸 대입을 하면은 3의 82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바로 우리는 미분령으로 표시된 운동량 방정식이고 코시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1항은 단위 부피당 표면력이고 요거는 단위 부피당 중력이죠. 여기다 dx, dy, dz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가속도 항이 되겠고 또는 이것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운동량 변화율에서 온 항이기도 하고 가속도 관련 항이고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성분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다 X, Y, Z 이렇게 되겠습니다. J는 더미이니까 항이 세 개로 X, Y, Z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눠지고 G, I, D, V, I 뭐 이렇게 이것도 항을 나열하면 또 길게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D, U, D, T 요식이 바로 코시의 운동량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